뮤직 앤 모어 더 엠의 써니입니다. 수롱씨 인사 안 했어요? 수롱씨 어? 아니 이분 누구지? 이 훈훈한 키 차이하며 수롱씨? 아 네 안녕하세요 팀 창민입니다. 네 역시 제가 살짝 입만 가렸을 뿐인데 못 알아보시네요.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여기 제가 이 자리를 오게 된 게 네. 우리 수롱군이 부득이하게 네. 오늘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지키고자 네. 수롱군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지원사격을 하러 오게 됐네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솔직히 본심이 살짝 들여다보이긴 해요. 이 더엠의 MC 자리 탐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민씨도 혹시 그 중에 한 분이시진 않으실까? 아 요즘에 이렇게 독심술 연구하시나요? 네. 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마음을 들키게 되네요. 아 근데 사실 뭐 더엠 MC 자리가 네. 아 수롱군의 자리만은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더엠의 MC 자리는 활짝 열려있긴 합니다만 제가 아직 창민씨를 잘 몰라서 오늘 하루 네. 옆에 두고 잘 지켜보고 제 옆자리를 계속 허락하지 말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자리 탐나네요. 네 그럼 다음 순서부터 소개해주시죠. 네 지금처럼 만나 사랑해줘. 이 감미로운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무대입니다. 홍경민의 행복한 나를. 네 그리고 오늘의 메가 시리즈 바다의 Yes I'm in love. 야. 그리고 또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발라드예요. 이현의 30분 전까지 만나 보시죠. 와 무대도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창민씨는요 네. 시간 나면 주로 뭐 하세요? 아 저는 시간 나면 당연히 더엠을 보죠. 네 본방도 보고 재방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도 하고요. 와 네, 대단하셨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간 왜? 나면 네. 뭐 하세요? 아 소녀시대 CF 다운받아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툭쳐놓고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시간 나면 뭐 하세요? 네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그 뭐 못 만든 것도 사실 네. 너무 할 게 없어서 못 만들러 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천장 보고 있습니다. 천장 보고. 아 천장 네. 보면서 이렇게 못 만들고 계시는구나. 네 영화 천장지구 보고요. 그래서 네. 넘어갈까요? 네, 네. 반응 좋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써니 씨는 평소 때 뭐 하세요? 저는 시간 나면요 집에 콕 박혀서 드라마 보는 걸 즐겨요. 아 진짜? 얼마 전에 끝난 그 애지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쵸. 중방에서 얼마나 아쉽던지. 애지게. 아, 전 최근까지 성유리 씨 나오는 그 드라마 완전 많이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듣기로는 성유리 씨 팬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 드라마 보면서 괜히 별 장면 아닌데 혼자 박장대사 하시구만. 너무 네. 좋아하셨다고. 아, 저 전국에 있는 유리라는 이름 다 좋아합니다. 네. 네. 아. 옆에 써니 있는데. 네. 아. 그렇죠. 네, 저희 유리가 빨리 드라마 찍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런데요. 드라마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게 바로 OST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OST. Original Soundtrack. 네. 그 OST. 네. 그래서 이번 드라마 OST 특집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드라마 스타일의 OST인 하늘의 Tell Me. 그리고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해서 트랙스와 여가 함께한 운명까지 만나 보시죠. 오빠 오늘 해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네. 정말 재밌기도 했고, 앞으로 이 자리를 꿰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이 파트너 덕분이죠. 아, 그럼요. 소녀시대랑 있으면 늘 행복합니다. 엔돌핀만큼. 네. 그럼요.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막. 네, 말씀하시면 드럼 드릴게요. 드럼만? 네, 드럼만. 기로만. 아, 근데 사실 네. 궁금한 게, 네. 수롱이가 저번에 더엠 MC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걸 준비를 했었어요. 그쵸. 갑자기 노래를 안 부르던 노래를 데뷔 후에 몇 번 연습도 안 한 노래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연습을 하질 않나 뭐 연기 연습을 하질 않나. 근데 무슨 제가 물어봤거든요. MC 보러 가는데 무슨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냐. 오늘 네. 창민 씨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아니요 신고식 있어요. MC 신고식. 잠깐 오셨어도 해야 돼요. 노래 저 노래 아무한테나 앞에서 잘 안 부르거든요. 노래 저 써니 씨니까 목 좀 풀고요. 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맨날 이 노래밖에 없고 이 목소리밖에 없대. 그 말고 그러면은 네. 연기 좀 되세요? 연기요? 연기. 아, 연기 요즘 물이 올랐죠. 한참 올랐어요. 거의 네. 가을 전후 수준으로 바짝 올라있어요, 우리. 아, 이렇게 통통한 거. 네, 통통한 걸로. 네. 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연기는 사실 요즘에 수롱 군이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건데 네. 연기는 별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으시면은 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수롱 씨가 저번 주에 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친구가 요즘 연기를 흘리고 다녀요? 연기 흘리고 다니는 거 주웠거든요. 도대체 네, 무슨 자신감으로 연기 어디 가요? 봐요. 일단 가면 알아요. 가면 돼요? 네. 어, 찾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수롱 씨랑 저랑 저번 주에 연기한 건데요. 일단 한번 보세요. 네, 벌칙인데요? 저 눈빛 연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정도는 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정말요? 아, 그럼요. 아유, 제가 스롱이보다는 연기 잘할 자신 있어요. 저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발 동동?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감정 좀 잡고요. 네. 네가 떠난 자리에 슬픔이 가득해. 나만 두고 떠나버리면 난 어떡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나쁜 여자! 아, 누가 오. 같은 그룹 멤버 아니랄까봐. 정말 연기 실력이 출중하시게 고만고만하시네요. 아, 제가 연기하고 나서 손가락이 펴지지를 않아요. 손가락 펴시고요, 네. 네. 아, 근데 펴시고요. 정말 저는 혼신의 연기를 보여드렸는데 아, 저한테 이런 취급을 하시다니. 어, 아니요. 저 앞으로 연기 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두겠어요. 얼마나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인데 마지막 방송이 됐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창민 씨가 연기한 작품 나쁜 여자의 모티브가 된 곡이죠. 네. 비스트의 Bad Girl 그리고 메가3죠. 휘성 씨의 주르르까지 만나. 보시죠. 주르르르르. 써니와 창민이 함께하는 더 M. 오늘 네. 창민 씨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진행 솜씨가. 아, 잠깐만요. 자세한 평가는 아, 나중에 하시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만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말씀드리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먼저 이렇게 트레블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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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다음 주부터도 계속 제가 보는 거죠? 어, 다음 주까지 잠시 네. 함께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고 봐야죠. 아, 근데 서민 씨, 딩동댕이 요즘에는 딩동댕이 대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딩동댕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요? 그쵸, 딩딩동입니다. 딩딩동, 딩딩동. 아, 그렇군요. 제가 깜빡했네요. 네. 자, 그러면 딩딩동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요. 저희 네. 저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뮤직 앤 모어.